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페리 스톱 시간입니다. 와! 오늘은 드디어 지난주 결방 때문에 못 봤던 요괴메카 누왕마 5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페리와 함께 빨리 리뷰를 보러 가볼까요? 슝슝. 왕마 요괴 라이더 샵 무속키 샵 세대뿐. 우리 요괴볼 아카데미 테이머들이 왕마 요괴를 하나 둘씩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왕마 요괴를 소환하려면 꼭 왕마 요괴 라이더인 무속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주신 무속킹은 3개뿐. 왕마 요괴를 잡는 테이머는 리안, 반다인, 이소벨, 나찬 4명인데 무속킹은 3개뿐이면 한 명은 양보해야 될 텐데 과연 누가 양보를 하게 될까요? 정답을 알아낸 친구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베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이거 왕마 라이더 무속킹입니다. 무속킹? 왕마 요괴를 불러내기 위해 3대 문파가 힘을 합쳐 만든 다음 각 문파별로 특성을 넣어놨지요. 문제는 무속킹은 셋인데 테이머는 넷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은 꼭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걱정 마세요. 제가 양보할게요. 어? 아, 리안 선배는 아직 왕마 요괴가 없으니까. 천만에. 난 드래곤킹에 대한 의리 때문이야. 대신 부탁할 게 있어. 무슨 부탁이요? 내 폭소를 돌려줬으면 하는데. 아, 폭소? 좋아요. 고마워. 자, 이제 각자의 무속킹으로 왕마 요괴를 불러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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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리에서 요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또 어떤 왕마 요괴가 나타난 거야? 불이야! 불이 났다! 불이야! 모두 피하세요! 오늘 하루 개업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주문하시는 손님들께는 콜라 한 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업하자마자 문 닫게 될 치킨 가게 바닥바닥 발바닥입니다. 제가 말하고 안해요. 오늘 오신 손님들께는 공짜로 치킨 10마리씩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닭이 아니라 콜라병입니다. 자, 우리 멋쟁이 사장님 콜라 한 박스도 쏘신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매달 양육수당을 1억씩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도 드립니다, 여러분. 에? 빨리 스피커 건 누구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몰라서 그래? 바로 나, 뻥옥타브야. 역시 스피커에 빙의되는 뻥옥타브였구나. 뻥 좀 그만 쳐. 요괴 레이더 온. 왕마 요괴야, 나찬 공격한다! 어? 넌 누구지? 나는 거짓말처럼 빵! 소리를 지배한다! 뻥옥타브! 뻥옥타브? 난 건설 행성에서 폭약이 터질 때 경고하는 스피커였다. 그런데 너무너무 심심해서 폭발이다 하고 장난을 쳤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흥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래서 몇 번 더 했지. 그랬더니 화가 난 사람들은 내 전원을 끄고 구석에 처박아 뒀는데 얼마 뒤 진짜 폭발이 일어나면서 바위에 깔려 요괴가 되고 말았대. 다른 요괴는 마음 아픈 사연이라도 있는데 말이야. 호랑나비, 공격해! 홀리! 명동타이어! 스피타이어! 캥캥캥캥캥! 촉
위험한 것들이 가소롭기는. 소리 충격파 폭발기압파. 오, 엄청 강하다. 살려주세요. 차라리였네. 무스킨을 써볼 때가 온 것 같아. 정말요? 스톱 메카드. 부탁해 무속킹. 엉머들끼리 붙어보자고. 너희 어쩌다가 저런 꼬맹이들한테 잡힌 거야? 웃지마. 마음 아픈데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알았다. 내가 저 녀석들한테서 너희를 구해주지. 구하긴 누굴 구해. 단계별 바람 공격 미풍 단풍. 하나도 안 먹히잖아. 선풍기, 너 원래 이렇게 약했냐? 자꾸 그렇게 섭섭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가진 능력이 약해서 저도 약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상대해주지. 저만 있다 공포 고드름 샤워. 겸함이 태국포 고드름 샤워. 소리 충격파! 폭발 기압파! 모든 걸 저 소리 충격파로 막아내고 있어. 자, 본격적으로 공격 들어갑니다. 아, 귀청 떨어져라! 시끌콰콰!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괴로움 들어갑니다. 음평에 감전된다! 스파크 멜로디! 으, 시끄러워! 저 엉큐는 도대체 뭐지? 엄청 난 웃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음표로 전기 공격을 하고 있어. 한 가지 충격파로 못 날리는 게 있다. 뭔데요? 부끄러운 빙판길 로진 로드! 네, 아 이거 뭐야? 폭발 기압파! 얼음은 안 깨지지. 접었다. 지금이야 나찬 토네이도를 써. 강력한 회오리 슈퍼 토네이도. 슈퍼 토네이도. 이제 그 시끄러운 입을 얼려주겠어. 파이널 어빌리티. 모든 걸 얼려라. 아이스 브레스! 아이스 브레스! 옥타브가 얼음 동상이 되어버렸어요. 야호! 우리가 왕!
과요괴를 이겼어요! 먼저 테이밍하고. 어? 저게 뭐지? 어디서 나타났던 거지? 어? 어디 간 거야? 내가 빼돌렸지. 그나저나 왕마요괴를 왕마요괴로 잡을 줄이야. 놀라운걸. 트레이닝만 했으면 되는데. 피도 방해하지 마. 베리의 요괴메카드 사전 뻥 옥타브. 고성과 소음공해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왕마요괴.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나 확성기 같은 물체에 빙해 엄청난 소음과 거짓 방송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 원래는 건설 행성 출신으로 폭약이 터질 때 경고하는 스피커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심심하다고 거짓 경고로 사람들을 놀래키다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결국 화가 난 사람들이 뻥옥타브의 전원을 끄고 구석에 박아뒀는데 진짜 폭발이 일어나면서 바위에 깔려 요괴가 됐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존재로 주로 강력한 고음과 불쾌한 소음으로 공격한다. 거리에도, 버스에도, 심지어 빌딩까지? 여기저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지 뭐야? 이것도 왕마 요괴의 짓? 한편 반다인 앞에 나타난 도깨비단! 이번에도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데? 뭐라? 저 요괴는 설마? 요괴메카드 왕마 6화 반다인의 5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